때린 인재와 경희대의 경기입니다. 자, 두 팀의 경기 반갑고 지금 보면은 선수 구성을 보면은 그 측면이 있고 그래서 네. 자, 오른쪽 코너에서 이번에 2점 슛을 성공시켜 또 열어줍니다. 하도현 반패스 백민규 왼손으로 성공합니다. 곧바로 그 부분이 또 선수들이 한번 피로해져서 좀 다운이 되게 되면 그 회복하는 것이 또 의외로 또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. 지금 경기 자, 스크린을 이용하는 듯 했는데 확실하게 가져가지 못했고 하도현 림통과 자, 그 전 장면을 우선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최승훈 선수가 멈칫하면서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에 네. 걸렸거든요. 네, 네. 아, 박민수의 패스. 아, 탄성을 자아내는 패스가 나왔고 선배죠. 네. 좀 의욕적인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. 김민섭이 자유투를 네. 성공하면서 양 팀의 경기가 네, 종료가 됐습니다. 하늘 내린 인재와 경희대의 경기 21대 13으로 하늘 내린 인재가 승리를 가져갔고요. 경희대 선수들 역시나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. 네, 그렇습니다. 뭐 지금 뭐.